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죠? 갈 데가 이제 없는데? 아까 그 꼭대기로 한번 다시 가볼까요? 아, 여기 더 공간이 있었네요. 꺼져 있네요. 주사위? 머리가 주사위예요. 여긴 대체 왜온 거야? 이봐. 그럼 나가보라고. 제 이름은 니코예요. 전구 탑으로 가려고 해요. 아, 그렇군. 그 전구를 갖고 있었구만. 잘 들어. 넌 그냥 이 세계가 스스로 복구하려는데 이용당하는 도구일 뿐이야. 내 도움이 필요하다면 먼저 날 도와야 한다고. 알겠어? 내가 본적 없는 책을 찾아와. 협상은 이거다. 알았어요. 본 적이 없는 책이면 있지. 나한테 있지. 이상한 일지가 있지. 걔가 아니에요. 이 낡은 책은 뭐지? 고대어로 적혀있구만. 너도 쓸만한 것 같군. 번역하는 동안 나 혼자 있고 싶으니까 이제 가서 좀더 쓸만한 일을 알아보라고. 다 끝나고 나면 탑으로 가는 걸 도와주지. 나도 죽고 싶진 않으니까. 그뿐이야. 아무래도 배가 고픈데요? 여기서 남동쪽에 있는 카페로 가서 나 말고 다른 사람한테나 기차기 굴어. 츤데레네, 츤데레. 책까지 줬는데. 아까 그 카페로 가면 되겠죠? 얼굴은 주사위여가지고 있잖아. 계속 밑으로 내려가서 여기 있다. 실례합니다. 뭘 먹고 싶은데 저한테 돈이 없어서요. 좋아요. 운이 좋으시군요. 빛을 품은 이들에게는 특별히 싼 가격이 아니라 공짜입니다. 뭘 드시겠습니까? 혹시 팬케이크 되나요? 예! 팬케이크. 일단 팬케이크를 구울 동안 앉아서 기다려주세요. 이 팬케이크 정말 맛있어요. 정말 배고팠는데. 정말 고맙습니다. 그치만 역시 엄마께서 해주신 것보단 덜 맛있는걸요. 미안해요. 저희 엄마는 팬케이크 반죽에 항상 땅콩을 넣으셨죠. 엄마께서는 제가 슬퍼할 때마다 팬케이크를 만들어 주셨어요. 외로울 때도 말이죠. 엄마 보고 싶어요. 괜찮아요. 해를 되돌려 놓고 나면 분명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팬케이크 더 드시겠습니까? 괜찮아요. 고맙습니다. 니코는 엄마를 보고 싶어 하나 봐요. 세계를 되돌리면 니코가 과연 집으로 갈수 있을까요? 아까 그 주사위 모양 얼굴 그 사람이 이용당하는 것뿐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마음에 걸리네. 다시 주사위한테 가봅시다. 다 끝났다. 분명 뭐라 쓰인 건지 보고 싶겠지? 이 세계에는 아는 사람이 몇 없는 실체가 있다. 이것에 대해 아는 사람들은 입막음을 당하고 있다. 나는 몇안 되는 아직 살아남은 사람이다. 그 존재는 어떻게인지 이 세계와 연결되어 있다.
이 세계의 영혼일지도 모른다. 우리 세계를 비추는 빛이 변하면 그 존재의 기질마저 변하게 된다. 빛이 희미해져 갈수록 그 실체는 죽음을 불러오고 있다. 그 실체 자체라기보단 우리 세계의 죽음을 말이다. 물론 그것을 반드시 멈춰야만 한다. 우리의 신과 그 구원자가 오게 되면 그 실체는 그들에게 전구탑의 꼭대기에서 전구를 깨도록 꼬드길 것이다. 우리의 신은 그 실체가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다. 그를 통해 구원자를 속이려 들 것이다. 전구를 깨는 것으로 우리 세계를 무너지게 두는 대신 구원자는 원래 자기 세계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럼 니코가 전구를 깨면은 니코는 집에 가고 니코가 전구를 끼워넣으면 니코는 집에 못 가네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한 이것이 구원자가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런 상황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구원자가 떠날 수 있지만 진실을 말해야 할까? 거짓말을 하고 그 실체가 직접 진실을 밝히도록 둘까? 우린 그저 그들이 전구탑의 꼭대기에서 운명을 결정지을 때 그들이 봐온 우리 세계를 소중히 여기길 바랄 수밖에 없다. 이 세계가 끝나는 건 싫어요. 제가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 정직함에 보답하는 게 좋을 게다 꼬마. 우리 죽게 하진 마라. 탑에 들어가는 것은 시작점에서 떠나는 것이다. 책에는 이렇게 나와있다만. 무슨 소리람. 마지막으로 이거 받아. 주사위네요. 이걸로 운명이 내게 달린 사람들이 있다는 걸 상기하도록. 나까지도 말이야. 제발 부탁하는데 일을 망치지는 말아다오. 지금 그러니까 니코 보고 전구를 끼워 넣어라 이 소린가? 어? 뭐야? 좋아요. 뭐잖아 깨닫게 될 겁니다. 이제 이 세계는 지긋지긋해요. 당신은 안 그래요? 전구를 부수거나 니코가 죽거나 둘 중 한 가지 일은 일어날 겁니다. 당신이 절대로 끝에 다다르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당장 그만두세요. 그리고 쓸데없는 노력을 접어두시죠.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주머니에서 웅웅대는 소리가 들려요. 주머니? 뭐지? 주사위가 떨고 있어요. 뭐지? 아, 밑에 주사위가 빛나고 있어요. 오른길을 가르칠 때마다. 이쪽으로 따라가서 나왔다. 주사위가 잠잠해졌어요. 이제 어떡하지? 주사위 안 빛나는데? 기적의 물. 이거 어떡하지? 이거 아까 거기 뿌려주고 와야 되는 거 아닌가? 식물이 있는데? 깃털이 떨리고 있어요. 또 딴 데 왔는데? 동전이 떨리고 있어요, 이번엔. 이쪽이다. 이쪽이다. 어? 여기는 아까 그 집 아니야? 원래 집 있던데? 타는 적이 남아있지 않아요. 잠겨있어요. 여러가지로 가득하네요.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아요. TV 볼 때가 아니에요. 아까 거긴데? 에드 인피니텀.
탑에 들어가는 것은 시작점에서 떠나는 것이다. 이 침대는 이 세계에서 처음 시작했던 곳이니까 아마 여기가 떠날 수 있는 곳이겠지요? 탑에 들어가는 건가? 어? 뭐지 이게? 탑의 입구인가 봐요. 엘리베이터? 현실적이다. 난도 계단을 완전 올라가는 줄 알았지. 아직도 이 세계를 구하려고 하는군요. 안 그래요? 온 세계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니코가 정글을 부수고 떠나면 니코는 그저 나쁜 꿈에서 깨어나듯 돌아갈 겁니다. 니코는 이 세계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될 것입니다. 당신, 니코를 생각해야 되지요? 저기요? 어떡하지? 저는 니코가 죽는 걸 원하지 않아요. 아, 어떡해. 어떡해. 니코를 살려야 돼? 말아야 돼? 니코를 살릴까 죽일까? 어떡해. 좋아요. 전 생각하고 왔습니다. 저는 저의 선택은 여기가 해가 있어야 하는 곳이구나. 일지에선 제가 집으로 가려면 여기서 정글을 깨는 것 뿐이라고 했어요. 그치만 그렇게 하면 여기 있는 모두는 결정을 하지 못하겠어요. 유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느 쪽이 옳은 길이죠? 어떻게 하지? 선택을 했는데 막상 일단 기념 컷을 한번 찍읍시다. 뜬금없지만 기념컵을 이렇게 사진을 찍읍시다. 기념으로 됐다. 이제 짠. 저는 니코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세계를 또 구하지 못하면 여기 있는 사람 다 죽게 되잖아요. 저는 니코를 이때까지 수고했잖아요, 그죠? 저는 니코를 집으로 돌려보내겠습니다. 저 그 판단 믿을게요, 유절. 유저? 어떻게 된 거예요? 너무 어두운데요. 어? 저 너무 빛이 보여요. 또 목소리가 들리는데 엄마? 엄마가 절 부르고 있어요. 움직일 수 있어요. 이 벽만 넘으면 드디어 집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아, 유절. 이제 작별이겠네요. 전부 다 고마웠어요. 어? 니코가 갔어요.
이 밑으로 사라졌거든요. 니코가 갔어요. 원샷. 아, 니코를 집으로 돌려보냈는데 이게 맞는 선택이겠죠? 솔직히 니코가 너무 불쌍하잖아요. 너무 불쌍해서. 엄마의 팬케이크를 잘 먹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렇게 울려고 했었는데. 땡큐 폴 플레이닝. 플레이닝? 플레잉. 구원자가 떠나갔습니다. 세계의 모든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아, 그래도 니콘 집으로 돌아갔으니까. 니콘 세계로 돌아갔으니까. 이게 단 한 번만 이제 이 컴퓨터에서 이 세계에서 한 번만 할 수 있는 게임이란 말이에요. 끝에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볼까요? 다시 한 번 더 플레이를 해볼까요? 어? 구원자가 떠나갔습니다. 세계의 모든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RPG 원샷을 실행할 수가 없습니다. 세계가 없어져서 게임을 더 이상 못해요. 네, 이렇게 엔딩을 봐야죠. 저한테는 해피엔딩이에요. 전 니코가 갔으면 좋겠으니까. 하하. 네, 다음 영상은 심심하니까 제 7호차라는 그런 감동 스토리를 한번 더 플레이 해볼 거예요. 감사합니다.